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짧은 아저씨입니다. 지금 여기도 네, 유명한 유명해 지고 있는 곳이죠. 유명한 노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 저희 일행들이 예, 와갖고 캠핑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어제 양평에서 캠핑을 했거든요. 예, 양평에서 캠핑하고 나서 있다고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들렸고요. 예, 여기 굉장히 좋고 좋은 곳이죠.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저기를 할 거예요. 도강하러 갈 거거든요. 도강 어디냐면은 자, 요쪽, 아니다. 이 차 가지고, 예, 코란도 스포츠 가지고, 도강을 하러 갈 겁니다. 예, 도강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예, 도강하기 좋은, 예, 유명한 노지입니다. 예, 어딘지 뭐, 대충 영상 보시면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물입니다. 예. 제가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옆좌석에 타갖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따리를 가르면서 가고 있죠. 겨울에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겨울에 하시면 여름에는 뭐 이게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 차들이 많이 하니까 오 여기 물 깊다. 깊네. 차들이 많이 하니까 예, 한번 와봤습니다. 같이 예. 오오오. 자, 이 문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요런 공간이 나와요. 이제 시작이죠. 여기를 딱 지나면 정말 멋있는 뷰가 나타나거든요. 예. 이고. 여기 멋있는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캠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저기 넘어갈 거야? 저기 넘어간답니다. 예. 차에 물 들어오면 물 들어와 침수되면 내 탓 아니야. 차 넘어간 거 아니야? 네, 저기 저 차들은 원래 그런 차들인 것 같아. 이 차가 지금 과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 쌍용에서 나오는 코란도 스포츠인가? 네, 네 코란도 스포츠. 예, 네. 사륜구동입니다. 뭐 도강 하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강입니다. 어, 이거 왜 이래? 카메라가 움직여 혼자. 이강이잖아 저기. 응? 이강이야 이강. 자 이강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 이게 물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와 야 너무 깊어. 나 몰라 이제 엔진에 물 들어가면. 어? 나 견인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깊다. 오, 물 가르는 소리 들리나요? 예, 쌍용 코란도 스포츠, 예. 제 차로는 엄두도 못 내겠네요. 저는 기아 소렌토 이륜입니다. 여기서 역시 차는 사륜이야. 이제 여기를 넘어오고 나면 상상도 못했던 뷰가 나옵니다. 이제 텐트를 여기다 치고서 예, 여기서 이제 저거 캠핑을 하면 기가 막히겠죠. 근데 제가 못 들어오니까 제 차는 아니야 무서워. 이제 안 할 거야. 이상한 짓 안 할 거야. 아 랭글러 역시 랭글러가 두 대가 있네요. 바람소리. 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데다 캠핑해야지. 야, 이게 카메라가 짐벌이 좋으니까,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그 오즈모 3축 짐벌인데요. 이게 흔들림이 없네. 카메라가 좋으니까 흔들림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자갈길 굉장히 험한 길인데, 흔들림 없이 카메라로 촬영을 잘하고 있네요. 응? 바람 부는 거 봐. 파도 치는 거 봐. 내려볼까? 그래.
내려볼게요. 오, 바람돌이, 바람돌이. 야, 저건, 저기가 진짜 그냥 빠져 죽겠다, 저 바람, 파도 저거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네. 우와. 텐트를 여기다가 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웬만한 차들은 못 넘어와요. 예. 저희 일행들입니다. 예. 여기다가 텐트 치면 정말 끝내주는, 저기는 저렇게 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역시, 촬영 연길러 같은 걸 타줘야, 예, 로드 캠핑 하기 좋겠죠. 오, 좋아요. 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안 좋아. 여기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불 놓는 분들은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땅에다 불 놓고 다니나 몰라. 그냥 화롯대 쓰면 될 거를. 어, 물소리. 좋다. 정말 좋죠. 예. 여기는 도강, 어우, 여기 물 깊이가, 여기는 또 꺾어지는 부분이 엄청나네요. 갑자기 훅 떨어지네. 여기는 도강하면 안 돼. 도강하면 안 돼요. 저쪽, 아까 우리가 온 길만 가능하지? 이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강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뭐, 내 차로 한 거 아니니까 뭐. 벌금 내면 저 구례기행이라겠죠. 와, 바람 엄청납니다. 저 파도 치는 거 강이 이렇게 파도를 치다니. 아, 카메라에 잘 안 잡히네 저 파도가. 어, 멋있어, 멋있어. 오, 갈대밭에 서 있는 남자, 그 노래방의 비디오 화면 같아. 노래방에 나오는 사람 같아. 멋있어. 오, 그러네. 좋다. 하루만 더 있고 싶다, 야. 여기서 하루 더 있을까 우리? 자,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부터 코로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예, 오, 도강을 마치고 왔어요. 오, 은근히 무섭더라고. 예. 어, 좀 무섭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캠핑지로 좀 좋은 곳입니다. 근데 뭐, 알려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지면 좀, 저는 솔직하게 좀, 저는 안 알려줬으면 해요. 예. 왜냐하면, 좀 그렇잖아요. 도시는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 막 그러시는 분들이 해야지.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곳이고요. 물도 맑고, 네, 조용합니다.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상태로.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도강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뭐 할 말이 없네. 반가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후에 안경 짜고 보이네. 아, 아까 오면서 제가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안경 짜고 좀 보이네요. 아, 얼굴 너무 탔다 오늘. 어떡하지? 반가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녹화할게요. 예, 다음에 봬요.